네, 오늘 분위기 괜찮습니다. 상승 3명, 보합 2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모트렉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우성현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화승 RNA 주목하고 있고요.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모트렉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민 전문가 역시 상승장 전망을 하고 있고요. 명신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미영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음식료 업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뜨거운 태양 전문가 강민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뜨거운 태양 전문가님. 자, 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박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아침에 다행스럽게 다우 나스닥 지수가 소폭 반등해서 큰 폭 하락한 어제 우리 증시에 오늘은 큰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이마 다 아시다시피 고강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 시장 및 우리나라 시장 세계 전체 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가 그래도 미국의 반등 지수 반등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그래도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코스피 같은 게 68포인트까지 초급락을 했다가 그래도 반 이상 반등을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을 반등한다면은 만약 큰 반등이 나온다면은 2440포인트까지 플러스 30포인트까지 가능하고 큰 하락시는 큰폭 하락시는 2360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자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래도 미국 시장이 0.1% 소폭 반등이지만 우리나라 시장 5포인트에서 10포인트 정도 상승 가능하고 큰폭 하락이 있다면은 내일도 그렇고 앞으로 2440분까지는 무난하게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미국 증시의 반등으로 우리 증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8월 CPI 충격 때문에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 긴축이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지금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00BP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앞으로도 12월 달까지 두 차례 세 차례 큰 고강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큰 폭 하락도 이제 싶습니다. 제가 좀 말 준비했어 가지고 말이 좀 쉽게 못 하는데 시청자분들 이해 좀 해 주시고 많이 두서없습니다. 경상도 촌놈이 돼가지고 예지해 주시면서 제 나름대로 잘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강민 전문가님. 자, 미국의 인플레 공포 때문에 지금 우리 증시 굉장히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일단 국내 미국장에 대해서 이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미국 증시가 어제 패닉 셀링 후에 이제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장 초반 대비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8.7%에서 예상치보다 0.1% 기록하면서 상승세가 둔화된 것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장중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빅테크 중심으로 상승폭을 관람했다. 그건 이제 무엇보다도 대형 기술주들의 규제 이슈가 나왔는데 내용을 한번 보면은. 캘리포니아 정부가 SNS 기업들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요구한다. 이런 법안이 이제 서명한다. 이런 규제책을 발표했고요.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이제 정자산거래, 페이스북이나 이제 트위터 같은 이런 기업들 경쟁을 차단하고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고 이런 이제 아마존을 고소한다. 이런 내용이 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장중에 출렁거렸다가 어제 반발 매수세로 반등을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나 연관해서 좀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MSCI 한국 지수 대표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한국 지수 ETF가 1.1% 상승했고
MSCI 이제 신한국 ETF 같은 경우 0.5% 상승했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오늘 국내 증시는 오늘 반등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다음 주에는 FOMC가 있죠. 이 FOMC의 자이언트 스텝, 75BP나 울트라 스텝, 100BP를 앞두고 이게 변곡점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을 하더라도 2400에서 2450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80포인트에서 750포인트로 박스권의 제한적인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한국 증시에서 지금은 이제 긴축 장세이기 때문에 섹터를 좀 분리해야 되는데 관심 섹터로는 저는 이제 빅테크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좀 강세를 보였던 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3.59% 강세를 보였는데 지난번에 밀어졌던 이 테슬라 AI 대회가 9월 30일 날 열립니다. 9월 30일 날 앞두고 있어서 이런 로봇들의 모멘텀이 있고 하반기에는 레벨3 자율주행차의 신차들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섹터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반등이 예상되지만 다음 주에 있을 FOMC 전까지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뜨거운 태양님. 네. 관심 종목은 오늘 모터리스로 정했습니다. 모터리스는 2001년도 10월 달에 설립한 회사로서 운전자와 차량 안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 중인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완성차 업체로부터 이제 업체에 선정된 후에 제조된 품질을 프로세스에 맞춰가지고 개발,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를 양방향 연결하는 커넥티비의 기술들을 인정했다가요. 적용한 최첨단 제품을 생산 중으로 차량이 다양한 디스플레이 장치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인도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공기청정기가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3월달 2022년 3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9.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 증가, 당기 순이익은 23.9% 증가해서 됐습니다. 어제 금락장에서도 7.8% 상승한 종목인데 오늘 이 종목을 지지선에서 본다면 만약에 지지선이 보합이라고 한다면 오늘 잡아서 1차 목표가 16,000원 어제 종가가 뭐냐면은 14,400원입니다. 1차 목표가 16,000원, 2차 목표가 2만원, 3차 목표가 25,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지선을 제가 지금 현재 장을 시작하지 않았지만은 잡는다면은 어제 보합인 14,4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면은 그만큼 일단 반등을 보고 있습니다. 급락 만약에 또 매수했는데 급락할 시 오늘이든 내일이든 다음 주든 급락 시 12,000에서 13,000원대에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낙타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1차, 2차, 3차 목표까지 한번 보시고 이놈아 상당히 큰 수익을 거두리라 봅니다. 또한 9월 8일 날 지난주 목요일이죠. 이 시간에 제가 추천한 미래 나노텍, 여러분 잘 아시죠? 미래 나노텍을 추천했었는데 그날 시가가 얼마였냐면은 13,250원이었습니다. 그날 고점이 14,900원이었고 그날 12.4% 상승을 해서 큰 수익을 주고 있고 지금도 미래 나노텍은 어제 종가가 15,450원입니다. 15,450원. 혹시나 미래 나노텍 지난주 목요일 날 매수를 해서 지금도 갖고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얼마까지 보면 지금 가장 높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은 사상 최고치는 2010년도에 사상 최고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반등이 계속 이어져 간다면은 오늘은 당장 16,000원 가겠지만 18,000원, 2만 원 정도까지 네.
목표를 잡으시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모트렉스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지난주에 관심력 분석해주신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강민 전문가님.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제 테슬라와 관련된 이제 명신산업입니다. 이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핵심 기술이 이제 차량 경량화인데 이 핫스탬핑 공법인데 이 핫스탬핑 공법 같은 경우에 950도 고온에서 가열된 철강 소재를 금형에 넣고 프레스로 성형한 뒤에 금형 내에서 급속도로 냉각시키는 공법인데 이 공법을 통해서 차량 부품의 강도는 3배, 무게는 75% 개선할 수 있어서 전기차 1회 충전으로 운행 가능한 최대 거리인 항속 거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모멘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달러가 최근에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환차익에 대한 수익을 좀 볼 수도 있고 이런 해상 운임이 최근에 이제 한 달 새 32% 가까이 급감함에 따라서 이런 이제 운임 비용에 대해서 이제 축소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가 됐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만큼은 이제 중국에서 8월 달에 66만 대 역대 최대로 잘 팔렸다는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동사 경우에도 중국에서 BYD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이런 BYD하고도 거래 중이고 미국에서는 이제 또 테슬라하고도 거래 중인데 이 텍사스 법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대응을 잘 해내길 수 있다.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명신산업을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가장 메리트 있는 부분은 수급적인 측면인데 이 최근에 이제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6월 달과 12월 달 보호 예수 물량들이 전체적으로 해소한 국면이다. 그래서 외국인 비율이 2.7%로 영향력이 없는 상황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관심을 보시고 목표가는 일단 25,000원 이상으로 일단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신산업까지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